일단 제가 발로란트를 아예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게임을 봤을 때 진짜 박진감 넘치고 확실히 롤이랑 다른 게임에 부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더이 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응원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좋은 경기 하시고 무탈 없이 잘 건강하게 경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지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리엔지 손슈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 2대1로 승리해서 기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경기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정비해서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일단 1세트가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고 1세트 때좀더 잘할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좀 경기력이 안 좋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잘 피드백해서 2, 3세트 때는 그래도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초반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런 설계대로 좀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많은 플랜이 망가져서 이렇게 1세트가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1세트 끝나고는 그냥 별 얘기 안 했고 그냥 다음 세트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이미 세웠잖아요. 1라운드 전승이라는 좋은 기호로 세웠고 사실 뭐안 세웠어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큰 경기나 플레이오프나 결승에서 잘해야 하는 생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고 나머지 앞에 있는 경기도 다 이겨야 사실 져야 되는 경기는 없으니까 부를 게면은 다 이길 생각이고 그냥 모든 경기 다 이길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진짜 잘했구나. 15년도 T1이 정말 너무 잘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플러스 30점이 최고 점수여서 제가 22년도 젠지에서 그걸 달성했던 것 같은데 새삼 그때도 잘했고 사실 작년에도 제가 플러스 29점을 했었어가지고 정규리그 때는 제가 항상 좀 좋게 된것 같아가지고 가는 팀마다 좀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20년도와 21년도가 아마 성적이 최하위로 했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스스로 의심도 했고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좋은 기회가 와서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브리온이 경기를 되게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심하지 않고 브리온이 좋아하는 뱀픽과 플레이를 잘 생각해서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페이 선수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잘한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저랑 이제 같이 합을 맞추면서도 서로 이제 잘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요즘에 보기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바텀에는 거의 변화가 딱히 없었고 럼블이 좀 너프를 먹고 브랜드도 너프를 먹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마 상체 위주로 패치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바텀도 그에 맞춰서 픽이나 뭐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매판마다 다르고 같은 구도가 나와도 딜기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사실 함부로 넘겨짓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하나 말하자면 2층의 밸류가 확실히 적지 않다. 그래서 정글이 먹는 쪽이, 유충을 먹는 쪽이 그래도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선수랑 다시 숙소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긴 선수가 요즘 저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나서고 싶진 않고요. 긴 선수가 했는데, 춤을 안 추는 게 무슨 챌린지 잘 모르겠고, 긴 선수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바이퍼 선수랑 커즈 선수가 같이 하는 걸 봤는데, 확실히 그쪽으로도 좀, 그러니까 연예계 쪽으로 진출했어도 둘은 기인 선수와 더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경기도 승리해서 좋게 마무리했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를 무적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항상 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라서 팬분들께서 많은 분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히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때 맞춰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